오늘 저희가 원래는 일찍 오고 싶었는데 펜트하우스 촬영 마지막 촬영 때문에 저희가 늦었거든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수문한테요. 안녕하세요. 근데 신기하다. 나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해. 나도 진짜 신기해. 거기 가면은 사람 얼굴 따라다니는 카메라도 있겠지. 그런 게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신기했어. 혹시 얘는 그렇게 안 되나? 안 되지, 고프로인데. 아, 고정돼 있는 거구나. 내가 나 빨간불도 안 켜서 걱정된다. 야, 그럼 처음 나와. 혹시 모를까 여기 한번 인사해.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왔어. 왔어. 들어와. 어이 들어와. 아빠. 아빠. 빨리 챙겨. 저 하이 텐션. 저 젊음. 죽어가는 우리들이랑. 오늘 저녁은 무엇인가요? 낙곱새랑 네. 오리볶음. 아하. 와.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도와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밥을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토치로 붙이면 돼. 아. 제가 할까요?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됐어. 지금 다 했어. 약불로 해놓는 거야. 진짜 연기 장난이다. 좀 괜찮으시죠? 아, 우시는 거예요? 야, 눈물이 난다. 니네가 너무 와서. 신기하다. 너 쉬고 있으면 돼. 아, 그래 그래. 쉬고 방 구경하고 쉬어. 아, 방이라도 구경해야겠다. 아, 어머, 우와, 우와, 뭐야? 대박. 여기는 근데, 아, 저기도 카메라. 우와, 뭐야? 너니? 아, 움직, 오, 대박. 뭐야? 아, 얘, 이거, 아, 이거 다 사람 따라 움직이는 건가 보다. 오! 대박. 이야. 아니, 어떻게. 나를 따라오지. 맛있겠다. 밥이 문제네. 한번 와봐. 하나 먹어봐. 아. 근데 조금만 더 쫄면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좀만 더 쫄면 더 좋을 것 같아. 일단 다진마늘 조금. 마늘? 약간 마늘이? 낙곱새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어. 낙곱새 안 먹어봤대. 석훈이 일로 와. 아니, 석훈이 이래. 영대야 일로 와. 됐다. 어때? 그건 뭐야, 누나? 오리. 우와, 오리도 있어? 힘들어. 아빠가 좀 오늘 좀 정감이 가네요. 뭐라고? 정감이 간다고? 오늘 이렇게 차려입으시는 그런 오늘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많네. 참네. 아, 밥이 잘 돼야 되는데. 맥주 있지, 맥주컵. 너 꼬들꼬들한 밥 좋아하니? 좋아요. 그래? 야들야들한 밥. 꼬들꼬들. 꼬들꼬들이랑 야들야들은 다른 얘기야. 꼬들꼬들이랑 야들야들은 반대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진밥. 진밥 말고 꼬들꼬들한. 꼬들꼬들 좋아해? 네, 좋아. 아니, 안 갔어. 아니, 안 갔어.
어때? 짜라. 우와. 와.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덜어줄까? 이거. 네. 덜어줘요. 그치? 그게 낫겠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네. 맛있겠다. 자.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 아이고 그래요? 바비큐 제가 커. 잘 잘하는구나. 주방 담당. 아 근데 맛있네요. 콩나물을 좀 더할 걸 그랬는데. 다락방. 거기 아니야? 아이고. 밥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 그치? 네. 야, 너가 좋아할 거야. 엄청 꼬들꼬들해. 꼬들밥. 감사합니다. 그치? 밥이 그냥 무너지는데, 이거 하고?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나쁜 표현인지 약간 애매하다. 약간 구슬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 대답 잘했네. 되게 맛있어요. 야, 맛있는 거 막. 저 이런 밥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야 좋다. 예, 네, 좋다. 좋다. 영대야. 울치는 좋다.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막 그러니까 좋은 거 같아. 진짜? 어디 스토랑 이런 집 있었으면 좋겠다. 귀뚜라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다. 하박사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하윤철 캐릭터 하면은? 로맨스요. 모든 게 다 로맨스. 아니면 하박사. 반전의 밉상이요. 초반에 엄청 반전의 밉상. 초반에 완전 로맨시스트로. 반전의 밉상은 뭐야?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즌 2 때 그 원래 시즌 1 때 원 그 2 중반까지는 완전 진짜 로맨시스트의 정의의 사나이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던데요? 그러던데요? 왜 나를 보고 얘기해? 아 진짜 웃긴다. 그 둘은 또 다 같이 하잖아. 어, 네. 장인 어른에서 친한 형으로. 아 그래? 예. 야 관계가 진짜 가까워졌다. 좋겠다. 그래도 재밌겠다. 그러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윤철이? 예. 종훈이가 너를 되게 좋아해. 아 진짜요? 저도 선배님 되게 좋아해. 너 없을 때 종훈이가 너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 아 진짜요? 종훈이가 되게 좋아해. 원래 종훈이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 아 진짜요? 근데 너는 되게 좋아하더라고. 되게 눈을 못 마주치겠네. 그래서 로맨스 찍는 거 아니죠? 둘이 커플로 나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열려있는 그 관계는 아니야. 아 웃겨.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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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이고 아유 미안해 사랑. 아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유 미안해 미안해. 아우 미치겠네 이거. 아 아프겠다. 야 이 친구들은 야. 그래도 그나마 가깝유라. 아 가깝유가 가깝유지? 가깝유지. 응. 우. 아 이게 어저께 그거예요? 그거?
의지? 아닙니다. 불을 영대가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영대야! 예? 불 지펴야 돼! 어, 좋아요. 거의 다 됐어요. 어. 아, 이 묵은 때가 아주 그냥 제가 다 벗겨냈어요. 이름 하나 바꿔가면 안 돼요? 뭘? 이용대라고? 이용대. 최고 제품. 아. 야, 발 줘봐. 와. 땅 시원하지? 굉장히 시원. 땅이네. 우리 약간 그 신분 하락했네, 그지? 원래 우리 펜트하우스에 살았는데. 너만 엄마 세상 다 가져갔잖아! 영호, 잘했다! 땅 나는 거 봐. 아빠, 저 등 다 탄 거 같아요. 야, 많이 벗겨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야. 가봐. 이거, 그죠? 됐어, 그냥 가. 이렇게요? 어.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뭐 검은 거 좀 있어가지고. 한 번만 더 하면 될까요? 마무리. 됐다. 이 정도면. 갑시다. 불 지펴봐 이제. 자, 바로. 불 지펴주세요. 너 태기한테 설명 제대로 들었니? 불 지피는 거? 설명은 들었는데요. 일단 요거겠죠? 그쵸?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여기다 탑처럼 쌓는 거잖아요. 뭐 어려운 거 뭐 있겠어요, 그죠? 아니 이제 세워야지. 이거는 이렇게만 이렇게 일단 쌓아놓고 이제 이렇게 세워야 돼,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얼마나 신기한 인연이냐. 우리는 아들아 무엇을 생각하니. 난 너를 보기만 해도 좋구나. 국어 문제 10개 자수 문제 11개 들리면 어떠냐. 잘하는 것도 많은데 멸칭 쏜다 그랬지. 어떻게 또 선배님 시키실 거 없습니까? 너 불 지폈어? 제 밥, 네, 불도 지폈고 네. 밥솥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아 진짜? 또 뭐 있어? 뭐예요? 요거는 제 거. 제가 설거지하고 불 지피고 여기는 제 방원들이. 뭐라고? 여기는 제 작품. 설거지하고 불 지피고. 그래. 고생했어. 아닙니다. 더 시켜주세요. 어제도 사용하고 계속 사용했으니까. 이게 도토리예요, 도토리? 은행. 진짜 안 까지는데? 은행 까기가 이렇게 어려워? 요즘에 은행 까는 기계는 없어요? 원래 이렇게 다 수작업 하는 거예요? 은행 까는 기계 김영재라고.
그럼 너 왜 까? 요즘 그거 엄청 기... 윤종원 김영대야 그럼? 왜 까는 이게? 여기다가 괜찮지? 나쁘지 않지? 여기다가 올려놔. 네. 그걸 비비면 돼요? 응. 헐. 아씨. 우리 뭐 했니? 누가 은행 깎기 기계 김영대라고 했어요, 여기.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선배님? 아, 진짜? 키친 타올로? 네. 아, 좋대. 잘 맞겠습니다. 맛이 이거 드시잖아. 이거 드시잖아. 저 이거 하나만. 응? 저 그거 이거 드시. 그거 이거 드시는 거잖아요. 아, 미안. 두 개 다 드시는 줄 알고. 없네? 갖고 올게. 두 개만 더 갖고 오면 어때? 어. 맛있어? 응. 아니, 이거 아, 맛있어. 먹을만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